예, 남자 3번, 여자 1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내 사랑을 찾고 싶어서 나의 짝을 찾고 싶어서 여기 내어 문의합니다. 수줍어도 문의합니다. 졸업장 3개도 출연되나요? 내 사랑을 찾고 싶은데 날짝을 찾고 싶은데 이거 참 고민되네요. 나 이거 곤란스럽네. 정말로 출연을 하고 싶은데 예, 러블러블 스튜디오입니다. 예, 저 출연 신청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아, 예, 그러면 등본 채통하고요. 지금 다니시는 직장 어떻게든 다니시죠? 예, 예,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재직증명서하고 저희가 드리는 신청서 그리고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랑 이렇게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졸업증명서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내 사랑을 찾으려 해도 날짝을 찾으려 해도 세계뿐인 졸업장 때문에 6자리 월급이 때문에 오늘도 그냥 TV만 보네요. 학령 난 이라는 게 왜 있는 건가? 수입 난이 왜 있는 건가? 사랑을 찾으려 해도 날짝을 찾으려 해도 세계뿐인 졸업장 때문에 6자리 월봉액 때문에 오늘도 그냥 TV만 보내요. 학령 난 이라는 게 왜 있는 건가? 수입난이 왜 있는 건가? 러블러블 스튜디오 꿈도 못 꾸네. 러블러블 스튜디오 그냥 시청자.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지질이 복 없는 인생, 구제할 수 없는 내 인생. 그게 전부가 생각해왔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맥주 나르던 시절, 맥주 찌든 내 튀김 기름에 그게 전부라 생각했어요. 천공을 가르는 홈런 포체를 그의 말투와 우세 역전타체를 인생의 역전타를 날릴 수 있니? 내게도 칠 수 있는 공이 오겠지. 벤치 대기도 하지 못하는데 역전타는 무슨 역전타.
살고 장난 자동차 마냥 앞으로 가지 못하는 제자리 돌기 내 인생 그게 전부라 생각했어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인생 열차 3등 칸 인생 변두차표밖에 못 끊는 그게 전부라 생각했어요. 창동을 가르는 홈런 포차를 구회말 투아웃의 역전 타처럼 인생이 역전타를 날릴 수 있는 내게 놓칠 수 있는 공이 오겠지 왠지 계기도 하지 못하는데 역전타는 무슨 역전타 창공을 가르는 홈런 포처럼 구회 말 투아웃의 역전타처럼 인생의 역전타를 날릴 수 있는 내게도 칠 수 있는 공이 오겠지 벤치 대기도 하지 못하는데 역전타는 무슨 역전타 벤치 대기도 하지 못하는데 역전타는 무슨 역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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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불빨간 타임스
지금까지 네 곡을 쭉 들어보셨는데 이번 앨범도 얘는 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교통비라도 한번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앨범 만들고 살아보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 번만 꼭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한남동의 명가수 에레나 정을 모시고 듀엣곡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외로워 내 가슴만 모닥불을 지펴놓죠. 이제 와서 떠난다면 내 가슴 벌집해요. 황량한 내 마음에 무단 침입해놓고 내 그면서 당신은 잊었나요? 나요? 나라니까. 조선생님, 우리 이제 끝났어요. 그만 전화하세요. 나 이거 미치겠네. 잘못하였나 아하. 나 먼저
답답하구나. 내가 뭘 모르는 건가. 너무도 갑갑하구나. 전화도 받지 않으니 이것 좀 미치겠구나. 얼굴이 보고 싶어서 가슴에 맡기는구나. 누구 좀 아는 이 없어. 사랑의 설명서 있다면 누군가 제가 기전에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내 사랑해 설명서 좀 꼭 좀 주세요. 사랑의 설명서 있다면 누군가 제가 기전에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내 사랑해 설명서 좀 꼭 좀 주세요. 그리운 이름 석자를 불러봅니다. 부모님! 이 몸이 죽어도 100번 고쳐 죽어도 부모님께 불효한 죄 없지 그걸 갚는데요.
잠들일나. 눈물로 기나긴 한 세월 이젠 잔소리도 꾸지람도 들을 수 없는 그리운 당신 가득 값이면 갚기라도 할 텐데 빌린 돈이면 갚기라도 할 텐데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시나요? 이젠 준비가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사절했습니다. 오늘이 월봉날이거든요. 첫 월봉이요. 그 아버지 좋아하시는 정종대포하고 두분 메리아스도 사왔는데 두분 어디 계세요? 뵐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 못난 삼돌일나 눈물로 기나긴 한 세월 이젠 잔소리도 꾸지람도 들을 수 없는 그리운 당시 값이면 갚기라도 할 텐데 빌린 돈이면 갚기라도 할 텐데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시나요? 이젠 준비가 됐는데 카드값이면 갚기라도 할 텐데 빌린 돈이면 갚기라도 할 텐데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시나요? 이젠 준비가 됐는데
달란이라 다 같은 달란인가 룸이랑 다 같은 룸인가요 바랄 걸 바래야지 먹을 걸 먹어야지 공짜도 공짜나 아름 그것 가져 거저 먹나 그마저도 날로 먹나 이보시오 미스타조 싫다는 듯대 쓰지 마이요 달랑이며 다 같은 달랑이야 룸이면 다 같은 룸인가요 줄마냥 눈길 주고 연락처 남겨주고 맨 가슴 불지표 넣고 안 그러면 될 거 아냐 준다니까 맛 달래지 이보시오 아가씨야 때 안 쓰게 조심 잘해요 소문난 내 소문났어 맛 좋은 음식 가시고 배달
어제도 말해준 대로 가봤대요. 아주 찾느라 진다 뺐어요. 그래, 맛은 어떻대요? 이거 오리지널이 따로 없는데요. 글쎄, 그거 주방장이 중국 본토에서 직접 온 주방장이래요. 아유, 왜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럼 금일 석식은 돌꽃이 통천각으로 가자고요. 아유, 나도 좋은데 이거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얼커니 그거 좋겠네. 아싸, 소문난게 소문나서 맛 좋은 통천각 신통배다. 소문난게 소문나서 맛 좋은 통천각 신통배다. 짬뽕은 국물이 시원해요. 짜장은 매일매일 먹어볼까. 소문난데 소문났어 맛 좋은 동천각 신통배달. 짬뽕은 국물이 시원해요. 그대는 가로로 불어요. 나는 세로로 불게요. 그댄 가로 나는 세로. 사랑 오빠 핫하지. 가로만 부는 나는 설득 하나. 그대가 떠나버려 새로는 없지요. 둘이서 불어요. 사랑은 십자 말풀이. 혼자선 안 돼요. 나 그대 십자 말풀이. 그대는 새로카 나는 가로줄. 둘만의 사랑을 팬들로 채워봐요. 둘이서 불어요. 사랑은 십자 말뿌리. 혼자선 안 돼요. 나 그대 십자 말뿌리. 그대는 새로카 나는 가로줄. 둘만의 사랑을 펜슬로 채워봐요.
방송되네. 아유 그러게요. 아마도 요번 앨범 제작하고 나서 그 제작자 양반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은 그래도 볼씨는 뭐 한미천 잡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아이고 이 양반아, 당신하고 나랑 벌써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째요. 여기서 뭐 우리 인생 후진만 10년째인데 그래도 볼것이 야구에도 대타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뭐 한번 그런 기회 한번 없겠어요? 내게 이 사람아, 걔나 그럼 바위를 치는 게 낫겠다. 던지 내기도 하지 못하는데 역전타는 무슨 역전타. 빨간아, 너 정신머리가 그려서 되겠냐? 아 그러게요, 제작가님 말씀이 맞아요. 아니 아까는 걱정된다 어쩐다고 그랬었잖아요. 아 내가 뭘, 내가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아주 사람 잡네. 아니 국민사님도 들으셨잖아요. 예, 네, 들었어요. 아유 콧바요, 내 말이 맞잖아요. 어휴, 야, 그러니까 대타자리도 없는 거야. 던지 내기도 하지 못하는데 역전타는 무슨 역전타. 던지 내기도 하지 못하는데 역전타는 무슨 역전타. 역전타는 무슨 역전타. 무슨 역전타. 무슨 역전타. 무슨 역전타. 무슨 역전타. 무슨 역전타. 찾고 싶어서 용기 내어 문의합니다. 수줍어도 문의합니다. 졸업장 세 개도 출연되나요? 내 사랑을 찾고 싶은데 나의 짝을 찾고 싶은데 이거 참 고민되네요. 나 이거 곤란스럽네. 정말로 출연이 하고 싶은데 예 러블러브 스튜디오입니다. 예, 저 출연 신청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아, 예 그러면 등본 세통하고요. 지금 다니시는 직장 직장은 다니시죠? 예예 예,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재직증명서하고 저희가 드리는 신청서 그리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랑 이렇게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졸업증명서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내 사랑을 찾으려 해도 나의 짝을 찾으려 해도 세계뿐인 졸업장 때문에 6자리 월봉액 때문에 오늘도 그냥 TV만 보네요. 학력난이라는 게 왜 있는 건가? 수입난이 왜 있는 건가? 러블러브 스튜디오 꿈도 못 꾸네. 내 사랑을
찾으려 해도 나의 짝을 찾으려 해도 세계뿐인 졸업장 때문에 6자리 월봉액 때문에 오늘도 그냥 TV만 보네요. 학력난이라는 게 왜 있는 건가? 수입난이 왜 있는 건가? 러브 러브 스튜디오 꿈도 못 꾸네. 러브 러브 스튜디오 그냥 시청자. 꽝났어요. 아이고 딱해서 어떻게 그래. 볼 시간 아마 마찬가지인 거죠. 아이고 나 참.